청조부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 선대가 했던 어떤 잘못된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관계없다고도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조상을 제가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통해서 10원 한 장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태어났겠습니까?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마음속은 울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애들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친일파 후손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똑같아. 그래서 더 잘해. 열심히 다른 사람도 잘 섬기고. 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를 한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생긴다든가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감수해야 될 이런 업이다.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들이 누린 영화에 비하면 고통받았던 분들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을 친일파의 어떤 그 행적을 했던 분의 후손으로서 또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정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훈서 도와드리고 싶고 독립운동한다고 쫓겨다니면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물려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다 돌아가셔서 저희가 뭐 이거 처벌을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진상을 밝혀놔야 이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